달기로 딱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달기입니다. 오늘 프리티 달기 프리티데이 신상 달기들 그 사이에 또 예뻐진 달들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참 희한하게 지난주에는 조금 덜 예뻤던 애들이 이번주에 예뻐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신상 다육들 중에서 다부대기 핫하다 싶은 아가들은 항상 1번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엔신호초라부터 갑니다. 아, 엔신호초라 보여드리면 애기 이게 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애기 이게 뭔데 하시는 분들은 엔신호초라를 본 적이 없지 누구나가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부대기 요 엔신호초라를 1번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요 엔신호가 너무너무 예뻐지는 다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생도 예쁘고 철화도 예쁘고 그래서 한동안 엔신호가 나오면 엔신호는 진짜 제가 수집하듯이 그렇게 어머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엔신호 철화 16,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신호 여러분들 철화 가져가시면 쌩얼로 풀이라고 이거 진짜 염불을 외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엔신호 철화는 16,000원. 얘가요 나중에 묵어지면 전체적으로 색배색이 노랑노랑한 배색에 그 까만색 라인으로 갑니다. 아주 상상하기 어렵죠. 독특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와요. 자, 엔신호 철화는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헤라가 8,000원짜리 헤라가 들어왔다. 여러분들 우리 프리티다육의 헤라 두 가지 버전 소개해드릴 겁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헤라 군생 8,000원이래. 여러분들 가격 싸잖아요. 여러분들이 키워야죠. 사이즈 목대가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착한 거니까. 자, 헤라 유해서 가격 8,000원. 목대가 지금 납작하게 붙어있고 머리밥 요정도 되는데요. 자, 헤라 두 가지 버전. 얘는 8,000원. 오른쪽은 16,000원. 자, 어때요 여러분들? 차이 보이세요? 자, 얘는 8,000원, 얘는 16,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헤라가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헤라 목대가 굵게 나와요. 목대가 굵게 나오면서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녀석. 애프터글로우의 교배종 헤라 되겠습니다. 애프터글로우랑 대화금이래요. 진짜 안 어울리게. 자, 헤라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16,000원, 8,000원 두 가지 버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이즈도 좋고 너 뭐야? 이름이 글램핑크. 제가 꽃대니까 꽃대는 그냥 쌀뚝 잘라버리고 꽃대는 제거를 해야 돼. 글램핑크 요거는 가격 4,000원. 자, 글램핑크 한번 볼까요? 포트 사이즈가 8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글램핑크가 라인이 참 예쁩니다. 라인이 예쁘고 전체적으로 진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글래머스한 그 핑크빛 가면 물이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글램핑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나 봅니다. 글램핑크 군생 가격은 에이 뭐 군생이야 갑자기 또 외둔데. 자, 글램핑크 가격은 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비바니 쌍두가 8,000원. 아우 예쁘다. 추비바니 너무 예쁘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라인 진짜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 다부대기 추비바니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잘 못 키우는데도 좋아하는 애기 중에 하나. 요 추비바니가 얘가 조금 더 무근하간가 봐. 그렇지 않아요? 색감이 어우 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추비바니 진짜 너무 예쁘다. 아우 요것도 득템 8,000원. 못 살아. 아우 쌍도 너무 예쁩니다. 추비바니는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키세스도 예쁜데? 요거 얼마지? 요거 가격대? 요거 이 키세스 요 녀석은 가격이 없네. 사장님 또 소환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거 키세스 얼마야? 어디 갔어, 사장님? 네. 이거 얼마예요? 8,000원. 아우. 네. 요게 또 가격을 얘는 5,000원이고 요건 종자 포트잖아. 키세스. 종자. 키세스 여러분들 가격 구매하실 때는 가격 꼭 같이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각 포트가 있어. 그거는 사각 포트도 있어? 아직 물이 안 빠져서 내가 지금 내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8,000원이야. 근데 색은 얘가 제일 예뻐. 그렇네. 근데 요거밖에 없다는 거. 입장 뒷면 봐. 너무 이쁘다. 자, 키세스 큰생 8,000원. 가격을 꼭 써 주셔야지 헷갈리지 않는데요. 자, 키세스 8.5cm 풀분의 요에서 가격 8,000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앨리스 쿤생 16,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앨리스입니다. 어머나 보통 앨리스가 몰라 큰일 났다 3두 군생인데 나 어쩌려고 4두 잡았디야. 아니네
3도 진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4도다. 자, 앨리스 여러분들 까망까망 하면서 목대도 올라오고 그렇게 이쁘잖아요. 자, 앨리스 11cm 보트 윤석 군생 가격 16,000원. 자, 앨리스 진짜 까만 닭이 좋아한다 하시면 앨리스 키워봐야 된다니까요. 자, 앨리스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월야 군생 8,000원. 포트 사이즈 12cm 보디. 아직 애기애기하지요. 애기애기한데, 여러분들, 얘는, 아, 머리밥이 이렇게 있구나. 요런 맛으로. 8,000원. 너무 괜찮잖아요. 포트 사이즈 12cm 보디. 군생. 하월야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인 예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하월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미니마 군생도 8,000원. 요 녀석도 여러분들 미니분에 들어가면 딱 좋겠죠? 어쩜 이렇게 야물딱지게, 야물딱지게 이렇게 잘 컸디야. 미니분에 식재하면 딱 예쁠려서. 여기 색깔 보세요. 요 녀석이 이렇게 예뻐져요, 여러분들. 화이트 미니마 군생 8,000원.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난 페리도트 너무 예쁜데. 페리도트는 여름에도 예뻐요, 여러분들.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 페리도트 군생 16,000원. 지금 소개해드리는데요. 페리도트, 저 요만한 사이즈가 요즘에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밑에서 지금 애기들 올라오잖아요. 저 애기들을 잘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군생 수영 이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베란다 다육원인에 갔을 때 페리도트를 진짜 묵둥이를 키웠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페리도트 요새는 진짜 이런 군생들 만나기가 어렵죠. 자, 페리도트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기코 조세린 SP 12,000원. 얘는 베리 얼굴이 되게 많고 블루 서프라이즈 얼굴 되게 많은데 조세린 SP라고 하네요.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이즈 3두 군생 조세린 SP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얼굴이 블루 서프라이즈 얼굴 되게 많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윤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레스테 3두 군생. 그 사이 예뻐졌어. 더 똘똘해졌어.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셀레스테 3두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손끝이 약간 핑크인 듯 살구색인 듯 그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cm 보트에 삼두근생 예쁘게 들어앉아 있네요. 셀레스테는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망울 돌기 군생 16,000원. 포트 사이즈 여기 지금 12cm 보트에 4도 이상 군생 보여드리는데요. 눈망울 돌기, 이게 뭐냐면 돌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돌기가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묵어야지 돌기가 나오나 봐요. 자, 12cm 보트에 눈망울 돌기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돌기 있는 다육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돌기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드콘 군생 6,000원. 와, 대박이다. 레드콘. 야, 요거는 흙 좀 보세요. 세상에. 아니, 얘를 얼마나 다져지게 키우려면 요런 흙에 식재했을까? 요새는요, 빨리 키우고 이렇게 빨리 다져지게 하려고 보통 피트머스나 코코피트에 식재하거든요. 근데 요에서 그냥 밭흙이요. 자, 레드콘 쌍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우, 세상에. 자, 요게 단단해. 자, 건강하고. 요거 여러분들 미니분에다가 식재해주세요. 레드콘은 6,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다 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통통한 누다. 누다가 원래 지금 약간 생장점 안쪽으로 이렇게 보조개가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되게 매력있는 젤리 같은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지금 보니까 아주 살밥이 있어가지고 보조개가 덜 들어왔어. 예뻐요, 그래도. 누다, 예뻐진 보장, 약간 우짤한 듯 해도 금방 자구를 또 메워주고 목질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우짤하는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는 다육이가 누다입니다. 진짜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 젤리 다육으로 변하는 녀석. 누다는 만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푸시캣 같은데 사장님 푸시캣도 가격이 없어. 이거 얼마야 도대체. 푸시캣도 물어보러 가야 되겠다. 푸시캣 이렇게 예쁜데 요 녀석.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에 지금 보통 쌍도 아니 얼굴이 커. 작은 애들이 막 이렇게 삐죽삐죽 있는 게 아니라 금방 다져질 것 같아. 사장님 이 푸시캣은 얼마요? 이거 요미요미. 헐, 푸시캣 아니야? 요미요미 12,000원? 요미요미야? 아니 푸시캣인 줄 알았어. 닮았어. 푸시캣이다 그랬는데 겁나 닮았는데? 요미요미. 오, 12,000원? 어, 요미요미. 아. 뾰족하니까 더 닮았고. 이쁘다. 조금 땡글해지고.
난 그래서 푸시캣이 조금 키워. 무거워졌다 생각했거든요. 예쁜데 하지 말고 하나 갖다 주고. 이쁘다 이쁘다. 없다 그래 그거밖에. 없다. 아 이쁘. 아 이거 없다래. 이쁘다 이쁘다. 요 요미요미는 12,000원. 이쁘다 이거. 12,000원. 요미요미 12,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얘 화이트 피글렛 찍어봤어. 맞다 8,000원. 아, 야, 얘 이쁘더라 화이트 피글렛. 오 쌍두 요거 12cm 보트에 12,000원. 여러분들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쁘던데. 화이트 피글렛 요게 사실은 제가 끝간데까지 묵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모양새도 그렇고 저는 얘가 이쁘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착해요. 화이트 피글렛 쌍두 가격은 요거 8,000원.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뭐야, 너는 주스가 왜 이렇게 많아? 예쁘게. 자, 12cm 포트 화이트 피글렛 쌍두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너는 파이브 플라워? 파이어 플라워 아니고 파이브 플라워라고? 알았어. 파이브 플라워라고 해줄게. 파이브 플라워 쌍두 6,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 허! 이쁘다! 이거 이쁘네. 라인이 어쩜 이렇게 빨개? 응? 예쁘다. 파이브 플라워 6,000원. 얘도 여러분들 콩분. 콩분 아닌 미니분에 식재해주세요. 콩분 미니분 식재하면 그냥 뭐 이쁘지. 이게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분갈이 딱 하고 나서 아 이쁘지. 겁나 이쁘지. 어쨌건. 자, 11cm 포대의 파이브 플라워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아마빌레도 6,000원이에요. 아마빌레 예쁘죠. 아마빌레. 쌍두 6,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아마빌레 보여드립니다. 아마빌레는 여러분들 진짜 요거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다육이에요. 우리나라 품종 종자 다육입니다. 아마빌레 쌍두 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뻐. 카시오 적금 8,000원 잘생겼잖아요. 어우 카시오 적금 예 요 녀석은 진짜 입장 뒷면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와우, 연꽃 같은 모습, 반한다, 반해. 12cm 포대, 카시오 적금은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델리 쿠키 군색 8,000원. 델리 쿠키 여러분들 진짜 예뻐져요. 진짜 예뻐져요. 근데 이게 8,000원이야. 나 지난번에 이거 못 사갔잖아. 델리 쿠키. 포트 사이즈 12cm 포대, 델리 쿠키. 군생 8,000원. 예뻐 예뻐 요 델리 쿠키. 제가 요거를 콩분에다 키우는 게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얘가 되게 해벌떡해가지고 진짜 와 얘 대박이다. 얼굴 왕 얼큰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콩분에다가 얘를 붙여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예쁜 델리 쿠키는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비바칠레 금군생 요거 여러분들 지금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얘가 더 비쌌어요. 28,000원짜리였는데 비바칠레는 여러분들 꽃대를 봐야 돼요. 사장님. 자 비바칠레 꽃이 벨루스처럼 예쁜 꽃이 핀답니다. 비바칠레 금군생 요거 2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바칠레 보여드리고요. 이거 예뻐. 마블스톤 금군생 2만원. 마블스톤 사장님 여기 분갈이 했네. 마블스톤 예쁘죠? 마블스톤 2만원이고 얘는 얘가 쌩얼이 샤인스톤이래. 야 쌩얼도 예쁘다. 요 쌩얼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요 마블스톤 요 샤인스톤의 금인 마블스톤 금만 있습니다. 마블스톤 2만원 예쁘죠?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어우 이쁘다. 나 이거 키워보고 싶다. 이거 하나 키워야 되겠다. 12cm 포트 마블스톤 금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웨딩 군생 8,000원입니다. 웨딩 예쁘지. 웨딩 예쁘지. 나부터 웨딩 좋아하지. 이거 진짜 예쁘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웨딩 군생 8,000원. 원래는 여러분들 생얼 하나에서 시작된 군생이에요. 그래서 얼굴 하나에서 밑에서 애기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수염 가지고 있습니다. 웨딩 르누아르 좀 닮았고 그 다음에 또 닮은 애기가 있어서 걔 아닌가 싶었는데 다부터 좋아하는 웨딩입니다. 12cm 포트의 웨딩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작 군생 14,000원입니다. 요 금작이 생장점 주변이 마치 독일 샴페인처럼 물이 든다고 해서 사장님께서 예쁘다고 칭찬하는 다육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금작 군색 14,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키워보자고요. 생장점 수변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화이트팜의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 요 생장점 주변에 물드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핑크 바니 군생 3만원. 와우
핑크 바니가 여러분들 제가 얘 짤뚱맞이 하지면서 예쁜 애 무어진 애를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 큰 요 핑크 바니 3두 근생 3만원 포드 사이즈가 16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짤뚱맞고 통통하고 입장 라인에 요렇게 진한 보라보라 라인이 들어오죠. 핑크 바니 3두 근생은 3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화장. 언니 이거 홍화장 얼마예요? 8,000원? 홍화장 8,000원. 그럴걸? 자연이요. 자연이요. 맞아. 홍화장 군생 8,000원. 포드 사이즈 12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홍화장이 여름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름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찬바람만 싹 났다 하면 겁나 이뻐진다니까. 얘가 또 그렇다니까. 자, 12cm 포드의 홍화장. 다부택은 홍화장을 너무 예뻐하고, 이 홍화장 진짜 정말 찬바람 싹 불면 얘가 완전 달라져. 너무 이뻐져. 왜 있잖아요. 아가씨들이 왜 외출할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화장 싹 하고 가면 집에 있을 때랑 눈썹도 없던 애들 너무 이뻐지는 얘가 딱 그러네요. 얘가 딱 그러네. 자, 홍화장 이거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앨리스 대품 36,000원입니다. 앨리스 소품 16,000원도 소개해드렸죠? 사이즈 큰 대품. 앨리스나 코사지나 카시오 적금, 아니, 카시오 적금 아니고 골드 쉐도우금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요 사이즈가 대품이에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지금 보면은 5두 이상 근생 앨리스 대품 요거는 3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4cm 포트에 지금 요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련 근생 8,000원입니다. 와, 수련도 왔고 하월야도 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월야 수련 약간 애기애기하지만 이러니까 가격대가 착하지요. 여러분들이 키워주세요.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수련 8,000원 보여드립니다. 제가 수련을 그렇게 찾아다녔었거든요. 이 수련이 예뻐지겠다 시간 걸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착한 거니까. 자, 12cm 포트 수련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향이 왔다. 자, 화이트팜 근생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12cm 포트 지금 섞여 있습니다. 화이트팜 진짜 예쁘죠? 아, 얘는 이게 뭐야? 그 무궁화가를 봐야 돼. 제 것 중에 키푼장에 화이트팜 무궁화가들 노랑노랑한 색, 요런 색감, 요런 색감 여기에서 노랑노랑한 색감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자, 요 화이트팜 근생 15,000원. 자, 달달달달 묵혀보시기를 추천. 11cm 포트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화이트팜 근생 1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레몬로즈 금근생 16,000원. 아우, 색감 예쁘다. 색감으로 힐링하세요. 아우, 예쁘다. 레몬로즈를 여름에 이렇게 관리를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사장님 너무 잘 키우셨다.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트의 레몬로즈 금근생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식재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감으로 힐링하세요. 얘는 수형도 너무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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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와, 너무 예쁘다. 자, 레몬로즈 금근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뻐졌어. 테이로사 쌍두 12,000원. 예뻐졌어. 예뻐지면 그러면 눈길이 가지. 예뻐지기 전에 눈길 안 가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12cm 포트의 테이로사 쌍두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얘도 예쁘고 얘가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은은한 매력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약간 은은한 매력. 손톱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 예쁘죠? 저는 이런 거 좋더라고요. 자, 요 테이로사 쌍두는 12,000원. 요거 여러분들 얼굴 하나가 좀 번듯하게 여러분들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기대어진 쌍두가 찌그러져갖고 돌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미니마 군생은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슈퍼미니마는 여러분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착해졌어. 착해졌어 진짜로. 슈퍼미니마 보통 가격대가 18,000원씩 그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슈퍼미니마 10,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이렇게 풍성한 군세. 여러분들 이제 가져가시면 8cm 포트에 그냥 식재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달달달 묶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슈퍼미니마는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얘 진짜 가격이 너무 좋아요. 알사탕 군생 7,000원. 목대가 목지라가 이렇게 돼있지. 요거 여러분들 미니분에다가 아이 큰 데다 말고 미니분에 넣어가지고 얘를 그냥 달달달달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가격대가 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애들은 좀 더 키울까 이런 생각하지만 가격대가 이렇게 좋은 아가들은 이제 우리 굳히는 기요. 그냥 안 키워도 돼요. 알사탕 7.5cm 풀분에 이렇게 목재라가 돼서 굵고 그 지금 무거지는 이런 아가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사탕이 의외로 무거지면 웃자람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키우기가 좀 수월한 녀석이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마크 군생 12,000원 포트사이즈 11cm 포트에 3두 4두 이상 스타마크. 진짜 오렌지 먼노 만들기는 어려워도 스타마크 색들이기는 쉽죠. 맞아,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칭찬하는 다육이랍니다. 스타마크 군생 12,000원 예쁘죠. 요것도 여러분들 미니분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게 달달달 달고 보자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요? 아이구야, 이름표가 없어? 옐로우 멜로우 같은데 요건 이따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상갑 군생 가격은 6,000원. 천상갑 처음 봤어.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천상갑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옐로우 멜로우? 근데 얘 안 돼. 왜? 씨 못 가. 왜? 지금 여기 균이 조금씩 탔잖아. 아~ 이게 습도에 의한 균이야 얘는. 그래서 안 돼. 여기는 멀쩡하지 생각지만. 그러니까 얘는 아파서 어디가 그래서가 아니라 습도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 얘는 괜찮아. 그래 나중에 파는 거야? 지금 오케이.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거 갖고 욕 먹어. 알겠습니다. 아니 수영은 되게 좋은데. 엄청 좋아. 사이즈도 좋고. 근데 안 돼. 지금 얘가 지금 봐봐. 그치? 그래서 욕먹어. 알겠습니다. 오셔서 보고 사는 사람은 괜찮지. 네네네. 근데 얼만데? 이게 만원인가? 만원? 오 괜찮다 괜찮다. 만원. 매장에 오셔서 여러분들 보고 선택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해줬다가 욕먹지. 오케이. 천상갑은 뭐야? 창이래. 이게 창이라고? 안 키워봐서 모르지. 근데 이게 창이래. 사장님 말씀이 창이래. 옛날엔 뭐 꽤 괜찮았다. 카스 닮지 않았냐? 닮았어. 닮았다. 닮았다. 이 카살 봐요. 그랬다. 혼났겠네. 혼났지. 11cm 보태 천상각 근색 6,000원. 가격대 6,000원이면 너무 괜찮다. 내가 안 키워보면 모르는 거야. 맞아. 싫어하니까 안 키웠었어. 아유, 그런 말은 편집. 편집. ING. 자, 이건 천상갑 6,000원 보여드리고요. 이건 크림슨힐 군생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크림슨힐 3두 군생. 얘 의외로 목대 잘생깁니다. 어우, 예쁘다. 벌써부터 예쁘네. 너 어떻게 물들지 왠지 지책이 간다, 야. 어머, 여기 보니까 얘랑 달라. 한 포트에서도 뭐 이래? 8.5cm 풀분의 크림슨힐 3두 군생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에이샤 군생 28,000원 포트사이즈 14cm 포트에 어와 머리 진짜 많다. 머리가 이렇게 많은 에이샤 군생 28,000원입니다. 머리빠비 빠글빠글 이런 애들은 덩치를 좀 키워줘야 되는데 에이샤를 제가 이렇게 작은 얼굴로 키웠더니만은 아유 얼굴 사이즈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샤 이거 얘기 받으면 지금은 막 키운다고 물 막 주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이 엘샤는 얼굴을 조금 키우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분갈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실 때 도움 되잖아요. 14cm 보드 엘샤 군색 2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예뻐. 레드빈 군생 2만원. 포드사이즈 12cm 포드의 레드빈 군생은 2만원입니다. 완전 대글대글하니 진짜 짱짱하게 요런 군생 제가 갖고 있습니다. 레드빈 군생은 2만원. 12cm 포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러브애플 쌍두 만원입니다. 이야 진짜 예쁘다. 러브애플 쌍두가 만원이래요. 저 자꾸 러브애플 하면서 알바니라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꾸 알바니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자 얘는 러브애플은 살짝 더 좀 날렵해. 근데 알바니는 되게 둥글둥글해. 요 알바니는 가로세로 8cm 포트에 외두에 7,000원이고요. 요 러브애플 쌍두는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요거 알바니 주세요 하시면 알바니 7,000원. 알바니 7,000원. 러브애플은 쌍두가 여기 만원.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다르더라고요. 저는 각각 봤을 때는 항상 똑같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예쁘다. 나 알바니 하나 키워야 되겠다. 알바니 이거 7,000원. 러브애플은 이거는 만원. 쌍두가 만원입니다. 이게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피치스앤크림. 오, 피치스앤크림이었어? 피치스앤크림 근생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 꽃대 자꾸 잘라. 습관적으로. 내 꽃대, 남의 꽃대, 꽃대를 보면 자른다. 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요 피치스앤크림 6,000원 자연근생이죠? 요렇게 세상에. 애가 되게, 애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다육이가 되게 얼굴이 크면서, 얼굴이 크고, 이렇게 체력이 좋으니까 자연작으로 이렇게 달아주는데, 근데 얼굴에 피치스앤크림 얼굴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얼굴 같아요. 되게 낯설어. 자, 12cm 포대 피치스앤크림. 여기서 군생 가격 6,000원이래. 말해 뭐해.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랙주얼리 군생 가격은 만원입니다. 와. 만원이래요. 만원. 이게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럴 게 있나?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블랙주얼리 진짜 시커멓다. 시커먼 블랙주얼리 근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죠? 손톱이 진짜 새까만이 라인이 너무 예쁘다. 예쁘죠? 블랙주얼리 근생 만원. 오늘 이거 강추드리고 싶다. 블랙주얼리 만원. 다부터 쇼핑 요거 할래요. 다음은 아이브 근생은 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요거는 지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8cm 포트에 펄빈 막 이렇게 빈빈빈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8cm 포트에 아이브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색감 예쁘네요. 아이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루닐 근생 6,000원 대박. 세상에 이런 군생이 6,000원이래. 아니 요즘에 우리 프리티다이 가격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6,000원, 뭐 8,000원, 만원 가격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마루닐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얘 사이즈 진짜 좋다. 와, 대박이야. 요거 너무 좋아. 마루닐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핑크 스텔라 근생도 6,000원입니다. 핑크 스텔라도 가성비 좋지.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생장점이 요렇게 다글다글해. 이 핑크 스텔라는 사장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얘 진짜 가성비 좋은 예쁜 다육이라고. 저도 동감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한 3년 정도만 키우면은 너무 예뻐지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예쁜 애기를 제가 제 지인한테 제가 선물 보내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8cm 보드의 핑크 스텔라 큰생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브라운체리 쌍두 가격 만원입니다. 8.5cm 풀분의 브라운체리 요거는 가격 만원. 예쁘지요. 예뻐요. 브라운체리가 여러분들 색감 자체가 진짜 너무 예쁜 그런 진보라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브라운체리 쌍두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드라큘라 8,000원. 아, 저 이 드라큘라 8,000원 보고 진짜 놀랬잖아. 깜놀했잖아. 원래 드라큘라가 요 정도 하면은 보통 만원, 12,000원씩 그렇게 했었거든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지금 보통 얘가 8cm 포트고 요거 지금 원형화보다 8.5cm 풀분인데 드라큘라가 지금 여기 얼굴이 지금 꽉 차거든요. 그런데도 요 지금 우리 드라큘라 8,000원. 요거 색감 너무 예쁘나 갑니다.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레드 초코볼 근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8.5cm 풀분의 레드 초코볼 3두 근생 만원. 얘도 여러분들 미니분의 식재해서 자, 예쁜 모습 빨리 보세요. 제가 요즘에 자꾸 미니보내 식재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육들 미니보내 식재해야 여름에 조금 과습이라든가 문제가 조금 덜 생겨요. 그래서 사이즈로 선택하자고 한다면 조금 작은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레드 초코볼 3두근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나, 베르단디가 왔었어? 베르단디 8,000원. 요 베르단디가 우리가 조금 사이즈 큰 애기를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작은 사이즈 베르단디가 8,000원이네. 예쁘다. 요 베르단디가 과거에 그렇게 고가였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르단디 있을 때 품어가세요. 베르단디 여기서 가격 8,000원. 수량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있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올레타 근생 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비올레타 근생. 비올레타는 저는 얘가 뭘 닮아서 좋냐면은 새벽을 닮아서 좋아합니다. 새벽보다는 훨씬 더 이파리가 얇아요. 얇은데 예쁩니다. 비올레타 근생은 요거 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예쁜 신상 화분들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프리티 우먼의 영상에서도 예쁜 신상 화분, 신상 다육들 영상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장님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